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연 정말 법무부 장관 출신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축구연맹과 축구협회는 경기장 내에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행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남FC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2천만 원 이상의 벌칙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말 경남FC의 민폐를 끼친 민폐 교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한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도민들의 희망인 경남FC에 큰 피해를 입히고 K리그의 공정성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뉴스에 대해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 사과를 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남FC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